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14-13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와 충북 청주의 맞대결 도말씀에 서영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안산그리너스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준희 골키퍼, 3백 김정호, 김재성, 고태규, 윗선에는 이태근, 노경호, 최한솔, 손재희, 최전방에는 강준모, 김진현, 양세형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팀의 어떤 주축, 수비의 핵심을 맡았었던 김영남 선수가 오늘 명단 제외가 됐고요. 이에 맞서는 충북 청주의 선수들입니다. 박대한 골키퍼, 수비라인은 베니시오, 이한샘, 홍성민, 앞선 위치 김명순, 김선민, 홍원진, 장혁진, 최석현, 최전방에는 파울리뉴와 윤민호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파울리뉴와 윤민호 선수가 오늘 최전방 조합을 나와 있고요. 지난 12라운드하고 비교했을 때 네 자리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카운트다운과 함께 양팀의 13라운드 시즌 첫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트색과 흰색 유니폼의 홈팀 안산이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충북 청주가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겨냥을 하면서 경기 출발합니다. 자, 공간이 굉장히 촘촘했습니다. 상대 전용에서 볼을 따내면서 먼 거리 오른발 슈팅! 네, 좋아요. 네. 자, 안산의 첫 번째 슈팅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중량 한장 차고 나온 최한솔 선수가 중원에서 압박도 좋고 슈팅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볼 띄웠습니다. 박사쪽 저으며 회도! 네. 왼쪽 벗어났습니다. 노경호의 킥이 좋았고 일단 머리에는 맞춰봤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와서 최대한 득점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요. 가운데에서 장혁진 세워놓고 옆으로 살짝 오른발 크로스 당기면서 박스 안쪽에 떨어졌습니다만 오, 살려냈어요. 다시 끌어냈습니다. 김명순이고요. 김명순 한번 접고 오른발로 뒤에서 아직 기회 있습니다. 장혁진 오른발 슛! 오! 아, 왼쪽! 잘 짜 벗어났습니다.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 선언이 됐고요. 네. 다시 헤더! 예! 방금을 처리! 이준이 죽었습니다. 자, 유준이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잘 뛰어났습니다만 네. 슈퍼 정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충북 청주의 첫 번째 유슈팅 오른쪽에 손재희. 오, 네. 네. 자, 볼을 탈취해내면서 파울리뉴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김명순이고요. 막사쪽 김명순. 자, 넘어졌습니다만 주심의 휘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스 안 충돌이 있었지만 일단 골킥으로 선이 됐고요. 네. 자, 하지만 지금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지만 이걸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속공을 내준 것은 아,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정호가 확실히 방해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한 번! 오! 뚫리나요? 자! 아, 야, 네. 네. 안산은 위험했고요. 아, 마지막 그 끝을 지켜냈던 안산입니다. 네. 좀 더 과감한 시도들이 필요하고 자, 안산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에워싸면서 네. 반칙이 나왔고요.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요. 김진현 선수도 보이고요. 김지현 선수가 이한샘을 등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예. 오, 오. 밟혔군요. 오, 네. 자, 이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충돌 이후에 네. 이한샘 선수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 가슴 쪽을 살짝 밟혔습니다. 자, 김현순이 후반 가운데로 자, 안산 세워놨습니다. 강준모고요. 강준모 오른발 살짝 떠서 나갔습니다. 자, 상대 수비의 범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네. 자, 전방을 주시하다가 김선민 앞쪽에 있는 장혁진에게 네. 볼을 살짝 전달을 했습니다. 네, 충북 청주는 공격수가 늘리지 않습니다. 자, 타이밍을 한번 봤는데요. 오, 자, 기회고요. 네. 어, 이준희 골키퍼 나와 있는데요. 자, 뚫어냅니까? 뚫어냅니까? 파울린입니다. 파울린이 다시 양준에게 양준! 나왔습니다. 네, 사실 골문을 비우고 나온 선택이 솔직히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야, 슈퍼세이브로 만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 네. 최한솔의 오른발. 자, 절묘하게 볼을 띄웠습니다. 고태규의 헤더! 박대한 골처리, 박대한 골키퍼. 자,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주심. 이렇게 안산과 충북 청주의 13라운드의 전반전은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후반전을 위한 도움닫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위치 진영을 바꾸면서 왼쪽이 원정팀 충북 청주, 오른쪽이 홈팀 안산입니다. 김명순. 장혁진. 어, 좋아요. 자, 뒷발로 다시 김명순이고요. 자, 왼발 슛!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김도현 선수가 들어가서 전방의 배치가 되겠고요. 네. 자리 이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재희 선수가 오늘 이제 오른쪽
측면 윙백 역할 맡아서 상당히 그 많이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안산. 태클. 지금은 네.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가 됐네요. 김명순 선수에게도 옐로우 카드가 나오네요. 네.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다리 사이까지 조금 깊게 들어왔네요. 네, 위험했네요. 치열해지면서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네. 자, 키를 넘기는 패스. 패스로 들어갈 때 자, 찍었습니다. 자, 베니시오, 베니시오의 파울입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한 번에 돌아 들어가면서 네. 볼터치 이후에 김범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네. 자, VAR로 네, 프리킥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바뀌었네요. 네. 예. 이 위치였죠? 그렇죠. 네. 자, 순간적으로 한 명씩이 빠져 있었던 두 팀. 네. 이한샘 자리를 홍원진 선수가 메워주고 있고요. 네. 이한샘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제 위치를 찾아서 수비 복귀하고 있는 이한샘. 엉덩이를 쳐주고 있는데요. 네. 유경호 선수. 저게 때려주는 걸로 봐서는 네. 수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자, 김명순이고요. 아우, 이제 뚫어냈어요. 네. 자, 왼쪽에 양지훈이 달라는 손짓을 했는데요. 양지훈. 아하. 자, 다시 살려내면서 자, 골키퍼 이준희가 골 처리합니다. 자, 파울이 침투는 좋았지만 지금 본인이 원하는 발에 걸리질 않으면서 네. 자, 뺏겼습니다. 아, 파울리뉴 선수가 지금 나오는데요. 네. 네, 파울리뉴가 오늘 좀 네, 몸싸움에 많이 밀렸어요. 네. 시발적으로 강점을 못 보여줬고 훨씬 더 힘이 좋은 파워풀한 우두가 준비됩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는 오늘 들어가면서 이제 4경기째 네. 출전이 되겠고요. 자, 잘 세워놨습니다. 자, 박수 안쪽에서 이준호 골키퍼. 그러나 위치 앞서 있었습니다. 네, 들어갔어도 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골이 인정이 되지는 않았겠죠. 네. 자,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안산이고요. 전방에 김도윤. 가운데 공중부가 있는데요. 김도윤. 좋아요. 자, 이 태클이고요. 이 태클 들어갑니다. 수비에서 이한샘의 태클. 전력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약간 이태근 선수의 터치가 길었던 것을 이한샘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네. 자, 뒷발로 김도윤이 잘 내줬는데요. 자, 김선민. 네. 자, 김민수 쪽으로. 어우. 오우. 타이밍에도 이준희. 지금 골대 비어 있어요. 네. 자, 빠르게 스루인 갑니다. 양지훈이고요. 마음이 조금 급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두 팀 지금 거의 중원 삭제 플레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바로 앞에 드림이면서 김범수의 돌파 끊겼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김지훈 선수 부상이 있는 것 같죠? 예예. 예. 자, 이제 한루프 공격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두! 자, 오두! 오두! 박사 중에서 네. 이 움직임이요 고민이 조금 많았을까요? 오태규 선수가 오늘 오른쪽에선 철벽입니다. 파울리뉴를 네. 교체하고 시켰고 자, 왼발 두현준 자, 기회고요. 헤더! 아하! 아, 이거는 조금 의외인데요. 오른쪽에서 이민혁 자, 정민우고요. 자, 일단 박사 쪽 네. 정민우 오른발 왼발 크로스 자 살아있습니다. 반대편에서 구현준 왼발 크로스 들어갔어 들어갑니다. 극장골이 중독 청주 쪽에서 나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오두입니다. 오두 야, 오늘 교체카드 두 명의 합작입니다. 구현준의 명품 왼발 멋진 골 그리고 오두 선수 네. 자 독특한 세레모니를 하면서 자신의 첫 골을 자축합니다. 네 경기지만의 K리그 데뷔골을 신고하는 중독 청주의 오두입니다. 합니다만? 네. 네. 자, 옵사이드다. 아, 이게 이런 네. 식으로 공이 치워지는군요.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연결. 자. 홍원진. 자, 양지훈 왼발. 흐르지 않았습니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주심의 휘슬 울리면서 안산과 중국 청주의 시즌 첫 맞대결 13라운드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종료가 네. 됩니다.